안녕하십니까. 의전일정 2부 시작합니다. 5월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번의 개파락이 있었고 5월 중순 넘어서면서부터 또 한 번의 개파락이 있었죠. 이후에 좀 반등세가 나오는 듯 했었는데요. 지그재그식이었지만 또다시 어제 또 이렇게 밀리면서 개파락에 오늘 겨우겨우 1800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장이 종료될 텐데 1800이 만들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지수대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팔았는데요. 어쨌거나 유럽 특별히 독일 쪽에서 어떤 유연한 태도 변화가 나온 것에 시장은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기관만이 유일하게 저가 매수에 나섰을 뿐 어제 막판에 매도로 돌아선 개인 쪽에서도 저가 매수 물량은 유입이 안 됐습니다. 프로그램 쪽은 이제 어제부터 비착 중심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조금 들어오는 모습, 그래도 1,780대 지지를 기대하게끔 하는 부분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낙폭을 좀 줄이고 외국인들 수급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많이 빠졌었죠. 함께 반등한 것 같은데 닷새 만에 반등 결과가 궁금합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시황센터입니다. 6월 들어서도 국내 증시는 하루하루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미국 제조업 경기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독일이 유로본드와 유럽은행연합체 구성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점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1800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상승 출발한 후에 2시 이전까지는 1800선 부근에서 다소 지루한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마감 가까이 기관이 매수폭을 키우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05% 상승한 180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지만 프로그램과 기관의 순매수가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오늘 기관을 통해서 3천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급락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장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지수는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오름폭을 더 키운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29% 상승한 456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막판에 좀 더 사준 모습인데요. 기관을 통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외국인도 소폭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오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본드 도입 기대 등으로 유로존에 대한 위기감이 완화되면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현충일 휴장을 앞둔 관망세와 또 호주 금리 인하 이후에 호주 달러 급등에 따른 달러 매도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1원 90전 하락한 118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120만 3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아차가 강보합권에서 현대모비스는 1.5% 상승했고요. 포스코가 1.27% 상승하면서 35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상승폭을 더 끌어올렸네요. 오늘 1.2% 상승 마감했고요. 25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도 2%대, 그리고 한국전력이 3.46%, SK하이닉스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2만 1,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3만 2,8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2.58%, 안랩도 2.39% 상승하면서 11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파라다이스가 좀 빠졌습니다. 4.1% 하락하면서 1만 1,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M은 1.55% 상승했고요. 포스코 ICT도 1.08% 오르면서 6,5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젠벡스가 1.33% 밀려났고요. SM도 약보합권에서 42,2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업종 및 테마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강세로 오늘장에서는 통신업의 부진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금융주 먼저 살펴보시면
오늘 금융주가 코스피 지수 반등에 성공하면서 사흘 만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KB금융이 2.08% 상승했고요. 우리금융이 3.77%, 하나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 그리고 기업은행도 모두 2%대 강세 보였습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2.01% 오르면서 3만 8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철광주가 오늘장 기관의 매수세에 나흘 만에 강세 보였습니다. 철광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1.27% 오르면서 35만 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세아제강도 2.16% 상승했고요. 휴스틸이 오늘 6% 가까이 급등하면서 2만 3,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하이스코도 2.37% 오르면서 3만 6,6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카카오톡이 무료 통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SNS 관련주들도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KINX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클라우드 업체인 KINX는 카카오의 인터넷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1,7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가비아도 KINX의 모 회사죠. 오늘 8.78% 오르면서 4,7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5.7%, 나우콤도 5.55%, 인포뱅크가 오늘 3.62% 오르면서 4,87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모바일 게임주들 역시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도 살펴볼게요. 오늘 모바일 게임주들의 강세는 모바일 IT 기기 확산에 따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준 모습인데요. 컴투스가 8.14% 올랐고요. 오늘 게임빌이 7.96%, 네오위즈도 3.14% 상승했습니다. 바른손은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인포뱅크가 3.62% 오르면서 4,87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창업 투자사들이 오늘 대선 주자들의 창업 지원 발언에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성 창투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70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엠벤처 투자와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상한가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재민이 투자는 9% 급등했고요. 한국 캐피탈은 7.75% 오르면서 오늘 71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한국콜마가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보이더니 오늘장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한국콜마가 화장품과 의약품 사업을 분할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점이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주당 1,550원 하락한 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작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이 이달 안으로 상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NC소프트가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5.49% 오르면서 25만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요금 인상 기대감에 나흘 연속 오늘 상승했습니다. 3.46% 오르면서 23,9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막판에 비차액은 매도로 돌아선 것 같고 외국인들은 8거래 만에 3,500억 정도, 3,000억대 현물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하지만 기관의 매수로 1,801포인트, 1,800은 겨우 되찾았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 공감대 OX 곧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잠실지점의 김관수 과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비스타게 이정복 대표님은 오늘 또 함께 해주시겠고요. 먼저 오늘의 시장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네, 크게 시장 이슈 네 가지입니다. 독일의 유로본드 은행 연합체 검토 발언 해결의 시작인가. 두 번째, 오늘 시장의 반등은 추세적 상승의 시작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6월 시장은 정책 이벤트 결과에 따라 반등을 할 것이다. 네 번째, 정책 문매를 맞았던 제약 관련 종목들 경기 방어주로 본격 컴백하는지. 네, 어제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올라온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트리거는 유럽 쪽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전문가 두 분은 이 이슈에 얼마나 공감하시는지 OX판을 통해서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슈 읽으면 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독일의 유로본드 은행연합 검토, 해결의 시작인가? 해결의 시작인가요? 네. 네, 해결의 시작이다. 해결의 시작이다. 예, 자 모니터 가려서 좀 안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우측이든 네네. 좌측이든 네네. 결정하십시오. 이정복 대표님, 해결의 네네. 시작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추세적으로 시장에 갈 수 있는 어떤 큰 모멘텀까지는 아니고 그냥 독일이 조금 유연한 네네. 정도를 보여준 것 정도로. 저도 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결을 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스페인이나 그리스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를 해왔던 입장에서 이제는 어쨌든 국가 권력이 일정 부분을 양도를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다는 좀 긍정적인 뉴스로 좀 나와주면서 글로벌 증시가 워낙 그동안 좀 많이 빠진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이 수용이 되면 일단 정치적, 재정적으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긴밀한 유대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럽 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28일, 29일에 유럽 정상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재정 통합이라는 데 대해서 독일이 조금 입을 뗀 면이 있죠. 유로본드라는 걸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독일이 어쨌든 다 양보해서 다 짐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독일의 부담도 만만치 않고 현실화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독일 내부적으로 여론도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아질 거라서 독일 내부적인 정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좀 독일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이유 어디 있나요? 일단은 유럽에서 EU 20이 그 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 여부도 관건이겠지만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독일에서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에 대해서 다소 이제 그 센티멘탈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책적으로 어떠한 그 해결책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예. 독일이 전향적으로 그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그 유럽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다소나마 이제 심리적인 위안감을 주는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은 앞으로 이제 EU 정상회담이라든지 ECB에서 뭐 금융통화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구체적인 그 정책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여부를 네. 확인해 가면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독일이 전향적인 태도를 변화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시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관점에서 좋은 출발 시작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차피 유럽의 어떤 이런 문제 솔루션은 정말 기금을 증액한다든지 신재정협약 이렇게 규제를 더 타이트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재정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당장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뱅크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금의 대량 인출 사태. 이 부분은 어떤 솔루션이 나와야 좀 장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ECB에서 적극적으로 그 이 유로존에서 지금 채무적으로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피그스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의 그 국채를 조금 매입을 해주면서 그 유동성을 조금 풀어주는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 게 우선 중요한 과제로 보이고요. 네. 부수적으로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유럽에서의 그런 그 문제점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관찰하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향후 올해 안에 이제 벌어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관찰을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6월 달에 각종 정책 이벤트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연 이제 그 지도자급 정상들이 어떤 해결책을 같이 공감을 하고 제시를 하느냐 여부를 이제 지켜보면서 네. 향후 7월, 8월 이렇게 이제 3분기의 네. 주가 흐름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ECB 쪽에서는 영내에는 금융권의 예금 지급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일단은 그 뭐 독일 쪽에서 아무래도 그 재정 부담에 대한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 뭐 ECB를 통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제시를 하겠지만 독일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들이 네. 그 타 국가에서 그 낭비했었던 재정을 자기네들이 그 보조를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해결책을 단계적으로 이제 그 절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은행 연합이라는 이제 뱅크 유니온이라는 이제 체제를 이제 제시를 이제 부분적으로 독일들이 이제 수긍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네. 향후에 어제와 같이 이제 급락장이 또 세계 증시에서 연출이 되고 좀 더 어려운 장이 좀 연출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이런 정책적인 이벤트들을 통해서
좀 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네. 다만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그 박스권 안에서 어느 정도 그 위아래 그 상하 폭을 유지해가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소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도 좀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반드시 그 뭐 안 좋은 그 이벤트로 인해서 망가진다고 해서 꼭 네. 나쁠 것만은 없고 그건 과거 이제 역사를 봤을 때도 뭐 리먼 사태 때도 그랬고 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도 그랬고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투자 심리는 되살아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뭐 그 투자 시점을 물론 선별을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불안감에 휩싸여서 투자를 멀리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오르긴 했습니다. 닷새 만에 아이고 힘들어 1800을 겨우 회복하긴 했는데 오늘 반등에 어느 정도로 의미를 두시는지 두 번째 이슈로 알아보죠. 금의 반등은 추세 상승의 시작이다. 자, 추세 상승의 시작은 아니다. 추세 상승의 시작은 아니다. 오늘 반등 같고. 예,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도 좀 일치하는데 아직은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고 바닥을 찾고 있는 과정인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지금 오늘 지수 뭐 일봉 차트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11선 그 위에 저항선을 보고 있는 11선까지는 1825포인트까지는 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대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밑으로 하방으로는 지난 저점이었던 1770대선을 다시 한번 그냥 확인해 준 과정으로 정도 보이고요. 이번 6일 날 오는 이제 22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유럽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인가에 또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다음 주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뭐 쿼드러플 위칭 데이라고 해서 좀 변동성이 좀 큰 장이 계속 연출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은 뭐 1770선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잡으시고 1825선에서는 좀 매도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투자를 짧게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어려운 장이지만 수익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실 수 있는 장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난번 저점이 확실히 조금은 좀 안정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쌍바닥을 이제 찍고 가는 건지 아니면 어제 사실 한 번 더 하락했기 때문에 쌍바닥이 만들어지긴 네. 했잖아요. 아니면 네네. 정말 이렇게 다중바닥으로 들쑥날쑥 또 더 떨어졌다가 또 올라오고 또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건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쌍바닥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유럽계 자금이 이번 달만 해도 계속해서 3조 이상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지난달 이번 달에 3조 이상 빠져나가고 있고 또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단기 성향이 아니라 좀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자금조차도 지금 연일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탈퇴나 스페인의 이제 구제금 같은 추가적인 악재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지켜보고 6월 말까지 지켜보자고 관망을 하자는 이런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막상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마음을 닫은 채로 더 내려갈 것이다 단정을 짓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순매수로 좀 돌아서 준다면 쌍바닥의 가능성도 열어져 있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1750선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지지해온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하락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외국계 자금 이탈이 지속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그리스 유로존 탈퇴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앞으로 또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 QE3 부분이나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좀 나와준다면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 부분에 있어도 중국에서도 또 다른 이런 부양책 같은 게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또 오늘 좀 조금 반등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또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걱정 저 걱정 너무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또 조금만 흔들릴 경우에는 주가가 또 떨어지는 우리나라 지지 자체가 지금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지지해주는 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매수를 해준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좀 앞으로 순매수로 확실하게 돌아서 주고 이런 유럽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시점이 진정한 바닥이 아닐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으로. 네, 근데 네. 그 바닥을 또 기다리다가는 전략성이 조금은 늦을 수 있다. 종목사는. 네, 그럴 있어서.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일 코스닥 좀 반등한 폭이나 좀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피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라인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가격입니다. 잘 보시면은. 요 라인 자체가 지속적으로 지지해오는 1800을 지금 강력하게 지지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위로 치고 갈 경우에는 쌍바닥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힘없이 만약에 그래서 금일이나 금일 이제 내일 우리나라 장이 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미국 장이 만약에 견조하게 버텨준다면 이 부근을 지지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다시 한번 미국이 추가 급락이 나와준다면 여기까지 반등을 해주고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만 만약에 그 이번 달 말까지 기다리시기가 좀 지루하시다면은 이번 주까지만 좀 지켜본 이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1780 요 네. 지키려 하는 라인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수도 네. 1780이 무너질 경우에는 일단 1750선까지 아. 한번 내려갈 가능성. 그다음에 또 1750까지 지지 못해준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장이 계속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을 본다면 또 코스닥 차트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한 달 먼저 좀 조정을 시작했고 지금 이 부분 자체 코스닥 지수 자체는 21선을 한번 관통한 이후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21선을 한번 관통한 이후에 밀려줬기 때문에 그야말로 쌍바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자리가. 그래서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부터 종목별로 거의 5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지겠지 하고 이제 투자 시기를 좀 늦추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번 주까지만 좀 지켜보는 관망세를 아직까지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까지 그 관망세를 좀 지켜보시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시장에 대한 큰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다음 주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슈 세 번째, 6월 시장은 정책 이벤트 결과에 따라 반등할 수 있다? 자, 정책 이벤트 힘입어 반등 가능하다 6월장. 역시 두 분 오늘 처음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이 계속 같으십니다. 자, 이정모 대표님 내리셔도 되고요. 얼굴까지는 안 가리셔도 네네. 됩니다. 예, 자, 김관우 하나님. 이벤트에 따라 반등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벤트 결과에 따라 반등하는 거 아닐까요? 결과도 맞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장이 예상이 되는 게 사실 5월보다도 6월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다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 그 세계 시장도 그렇지만 투자자분들도 그 기존의 그 금융위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학습 효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장이 정말 망가질 정도로 이렇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뭐 부정적인 그 시각을 갖고 오히려 장이 어떻게든 해결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 하는데 이제 그 초점이 있는데요. 일단 일정만 놓고 보면은 이번 달에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그 FRB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종료가 이제 연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3차 이제 양적 완화로 넘어가느냐 이제 그 부분은 유동성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하나가 또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ECB에서 네. 그 국채 매입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중간 단계인 그 뱅크 유니온을 통해서 그 어떤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 쪽에서도 금리를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동성이 이제 그 풀리는지 여부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계기가 중요한 계기점이 되는 게 바로 이제 6월 달이라는 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복 대표님도 역시 5를 드셨는데 우리 김관수 과장님은 뭐 경기 부양책 그리고 유럽의 선거와 전반적인 정책 공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된다. 네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벤트가 많다. 뭐 이번 주만 보면 뭐 이제 네.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또 22 통화정책 회의에 또 아무것도 없으면 네, 또 네. 그다음에 뭐 그리스 총선을 보자. 또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다음에 정상회의를 네. 계속 이렇게 해서 온 시장이라서 참 기대를 걸기도 좀 못하지 않나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예.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달 말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투자를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뭔가 확실하게 좀 뭔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 또 무엇보다 지금 좋지가 않은 게 작년 8월 달 같이 주가가 좀 단발성 악재에 의해서 급락을 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금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종목들 자체가 조금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사자는 매수세 자체가 지금 실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그리스 문제나 스페인 문제는 너무나 많이 지금 거의 1년 이상 지금 끌고 있는 문제들이고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외국인들이나 좀 유럽계 자금이나 미국 자금들이 지금 순매수를 최소한 이틀 연속에서 3일 정도 좀 나와주는 시점이 우리가 좀 그 투자를 하기에 좀 안정적으로 적기로 볼 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주가 급락을 할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그런 물량들이 기관들이 좀 급락할 때 많이 받아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장이 근본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장을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고점 영역에서도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줄 때 그 장이 좀 버텨 그렇죠. 좀 상승을 유지해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펀더멘털 상이나 기업의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이 이렇게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자체는 사실은 좀 우리가 이제 실적이 너무나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외국인의 기관들이 이 와중에서도 매수를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쨌거나 그 이벤트 거치면서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조금은 네네. 무게를 두고 계신 거죠. 만약 이번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반등을 하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다음 달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지금 이 구간부터는 좀 크게 겁을 먹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노출되면서 시장에 계속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단기 기간에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갑자기 이번 주부터는 더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 너무나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개파락이 좀 타격이 있었잖아요. 어제 개파락이 너무나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좀 보수적으로 장을 보지 말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신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략적인 측면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고요. 끝으로 제약 섹터에 대한 의견 두 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간 정책의 뭇매를 맞았던 제약주, 경기 방어주로 컴백하나? 자, 경기 방어주로 이제 제약주가 완전히 부상하는 걸까요? OX판으로 의견 보여주세요. 자, 제약주 앞으로 좀 좋을 거다라는 의견. 아, 그러나 우리 이정보 대표님은 그렇지 않다. 사실 오늘 제약주가 섹터 상승률로, 업종 상승률로는 평균 3.5% 1위를 했습니다. 이제 뭐 상승의 이유 나온 거 분석들을 좀 보니까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 이유도 네. 참 그러네요. 지금 원래 제약주 같은 경우나 통신주가 거의 하락장에서 이제 잘 버텨주는 종목으로 그동안 계속 역할을 해왔던 종목들인데 이번 장에서는 통신주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주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급락을 했고 제약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약값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실적 부분에 대한 이런 우려감 그리고 또 재고 조정 실시 등을 저조했던 실적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좋아진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예정된 정부의 이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리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자격이 될 것 같으면서 금일 좀 상승을 해준 그런 면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약주나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그 대부분의 하락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좀 그칠 것이다.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정모 대표님은 기술적 반등의 제약주 오늘 급반등을 분석을 해주셨는데 좀 좋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빠질 만큼 빠졌다는 시각에서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동안 그 뭐 약가 조정이라든지 이런 이제 악재들이 겹치면서 그동안 주가 조정을 좀
장기간 받아왔었다는 게 차트상으로 봐서도 크다,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있을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부 혁신형 그 제약기업 선정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1분기, 2분기에는 그 약가 조정으로 인해서 그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적 부진이 이미 그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그 실적이 조금 더 양호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약가 인하로 이미 피해를 볼 것은 다 나왔다. 이제 규제에서 오히려 지원까지 정책을 조금 기대도 하고 있는 그런 제약주입니다. 제약주에 대한 약간 엇갈린 전망도 있었었는데요. 이상으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망과 전략 미리 한번 세워보는 내일장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건수 과장님, 내일은 좀 쉬고 싶은데 내일장 전략까지는 세우지 말고 내일 모레장. 사실 내일 우리가 쉬는 동안 밤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대외 변수에 의해서 악재에 의해서 뭐 지금 국내의 뭐 기업들의 그런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무슨 실적의 악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외 대외 변수에 의해서 자금들이 급격하게 지금 5월, 4월, 5월 그 이탈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왜 그럼 이런 자금들이 이탈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은 우선 그 대부분 유럽계 자금들이 그 이탈의 그 주도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외국 그 유럽 은행들이 그 자본 확충이 30일 날 이제 그 완료가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그 동안 빠져나갔었던 유럽계 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이벤트들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그 유동성이 다시 이머징 국가인 뭐 한국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는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 대비해야 될 때가 바로 6월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면 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이벤트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변동폭이 위아래로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미진하게 계속 다음 모임, 뭐 다음 이벤트로 자꾸 이제 넘기는 모양새가 나올 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대부분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 그런 이제 미온적인 해결책의 끝에 그 나왔다는 부분 네. 그런 그 역사적인 그 과거의 그런 신뢰도 높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뭐 지금 물론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고 이렇게 투자하시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뭐 실적이 받쳐주고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그 우량주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는 예, 판단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량 종목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될까요? 일단은 뭐 기존의 장을 주도하고 왔었던 IT에서는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뭐 SDI 이런 종목이 되겠고요. 뭐 IT 쪽에 지금 최근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좀 지켜줬던 게 이제 자동차 종목들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모비스,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종목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 우량 종목들을 이제 추종 매수를 하기 좀 부담스럽다는 고객분들께서는 경기의 방어주 성격의 이제 종목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경기 방어주로 LG 생활건강, 제닉, 오리온, 빙그레 이렇게 나오는데 빙그레는 어제 5%, 오늘 또 한 5% 또 신고가까지 장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김건수 과장님 잠실 지점에 지금 계신데 문의가 많지 않나요? 특별히 방어주에 대해서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 일단은 고객분들 투자 심리가 네. 어떻게든지 조금 더 많이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는 뭐 사실인데요. 일단은 지금 이런 종목들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냥 막상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제 오르는 것만 보고 이제 추종 매수를 하시는 경향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빙그레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여름 계절 성수기이기도 하고 매출이 네. 또 늘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시장도 잘 맞물려서 지금 같은 이제 조정장에서 만약에
그 주도주였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가 계속 가고 있었다면 이런 종목들이 사실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장도 잘 받쳐주는 타이밍에 그런 계절적인 요소도 좀 포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일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뭐예요? 요 근래. 요 근래에는 사실 좀 문의가 많지는 않고 아, 언제 네. 매수가 들어가야 되느냐, 장이 아. 이 조정장이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 이런 문의들이 지루하다 그러신 예, 분들 대부분 고객분들이 많이 지금 물려 있으신 상태에서 그렇죠. 손절도 네. 못하시고 지금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가야 이제 사기 시작하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그래요. 이정복 대표님은 아까 이번 주까지만 조금 보고 다음 네. 주부터는 좀 겁 먹지 말고 사들어가도 좋겠다 네. 하셨잖아요. 그래도 남은 이번 한 주 전략 세워주신다면은. 사실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생각을 하냐면 지금 단기 낙폭이 크게 빠지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종목별로 지금 21선까지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목들이 이제 계속 빠지기면 보통 21선 터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종목별로 지금 이번 주에도 오히려 코스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들, 기관이나 외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21선까지 반등을 해주는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네. 또한 또 그 완전한 급락장에는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지금 장은 또 종목 섹터별로는 또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당연히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월 달이나 이제 종목별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거의 한 30%가 만약에 고점 대비 한 3분의 1 정도까지 빠지는 종목들이 막 지금 현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이나 지금 제가 안 좋게 보고 있는 섹터들 자체가 이제 화학주 그리고 석유주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실적이 안 좋고 태양광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고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도 있습니다. 실적도 안 되는데 네. 계속 빠지는. 근데 네.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지금 슬금슬금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섹터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리온이나 또 방금 말씀해준 빙그레 같은 경우 네. 지금 내가 이거 고점에 매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드시면 오히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 자체가 이제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서 네. 오히려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추세가 조금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관들이 좀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 잘 선정만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에 이어서 낙폭과대 개별 종목 잘 보자.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또 대표님으로부터 확인해 보겠고요. 이번엔 여의도 쪽 시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으로 가죠. 박승진 선임연구원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휴일 앞두고 독일 호재 맞았습니다. 1800 닷새 만에 오르면서 회복했네요.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날 이제 전략까지 세워주세요. 예, 뭐 코스피 하루 만에 1800선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외국인 매도세 좀 이어졌지만은 어쨌든 뭐 저가 매수에 노렸던 그 기관이나 국가 지자체 중심으로 자금이 또 유입이 됐고요. 뭐 시장도 결국 반등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다시 그 1780에서 1800선 그 지지력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이틀의 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코스피가 하루 만에 또 1800선 회복했지만은 역시 좀 불확실성 관련 이벤트들의 결과 확인될 때까지는 뭐 이런 철렁거림이 좀 이어지는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어쨌든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지력이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지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뢰를 더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1780에서 1800 부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지난해 하반기 그 지금 길게 갔었던 그 박스권 장세의 하단 부분이었던 부분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대형위기 때에 좀 그 경험했던 그 밸류에이션 저점 레벨 그 8배 수준 전후한 그 PR이 나오는 지수대라는 점도 있고요. 아, 일단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1800선 내려가면은 또 국가 지자체나 연기금 같이 이제 좀 방어적인 주체들의 저가 매세가 또 계속적으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아, 일단 뭐 저점에 대한 신뢰는 충분히 좀 이렇게 출렁거림이 이어지는 쪽에서 부분 구간에서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출렁출렁하지만은 그래도 마지노선은 지켜주는 코스피인데 내일 밤 22 쪽에서 뭔가 나와줄까요?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던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지수레벨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오늘 뭐 G7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 뭐또 그리 내일 또 말씀하신 것처럼 22 회담도 이제 좀그 시장에 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또 이런 뭔가를 좀 내놓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G7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아시다시피 뭐 유럽에 대한 해결안 놓고 좀 얘기를 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좀 통상 좀 비공개로 열리는 이제 화상회담인데 이번엔 또 공개하면서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는 일단 시장을 진정시켜야 된다는 이제 좀 의지가 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실제로 또 전일 그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까지 취해진 조치들 같은 경우에 아직 좀 회복시키는데 유럽을 좀 회복시키는데 충분하지 않고 또 추가 조치들을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정책적인 공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더불어 22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내일 그 22 회의에서보다는 다음 달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어쨌든 그 2월에 장기 대출 프로그램 시행한 이후에 3개월째 뭐 국채 매입조차도 좀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2가 어떤 스탠스를 내비칠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시행할 수 있는 카드들을 아직까지 좀 풀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 역시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그 주요 이벤트들 남아있는 그 G20 정상회담이나 뭐 미국 FMC 뭐 열리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정책적 기대감이나 또 이제 우려들 커지는 부분들이 좀 반복되면서 출렁거림이 이어진 이후에 또 이제 본격적인 반등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 사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정도 많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상으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1800 저점으로 일단 이제 트레이닝에 나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뭐 증권 업종 뭐 이런 부분들 그 지수 빠지면서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 되겠고요.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은 금융이나 은행 같은 경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럽 위기랑 가장 좀 밀접하게 있는 이런 섹터들인 만큼 단기 반등 시에 조금 더그 높은 상승폭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좀더 길게 보자면 그 시장 좀 전체적인 뭐 연말까지 쭉 본다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신뢰 높은 업종들 뭐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있는 IT나 자동차 쪽에 좀 분할 매수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대상에 증권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의 박승진 선임연구원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관수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현대글로비스 잠깐 점검부터 받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다음날, 그 다음날 쭉쭉 치고 올라가더라고. 오늘 약간 울렸지만 수익 네. 괜찮아요. 조금 아쉬운 게 오늘 같은 장에서 같이 좀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 하루 좀 아쉽게 주가 흐름 좀 비춰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은 뭐 보유 홀딩 관점에서 계속 접근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2분기 실적 모멘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형 성장도 지속될 것이고,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시점에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이고요. 목표 가격 제시해 드렸던 대로 22만 원 홀딩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1만 원까지 갔었었는데 오늘 약간 눌리면서 가격이 좀 빠졌습니다. 22만 원까지 홀딩 글로비스 저희가 AS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특별히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오늘 처음 함께하신 날이라 첫 종목이 보통 수익이 좋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정복 대표님은 크루셜텍을 준비해 오셨네요. 자, 그런 반면에 김건수 과장님은요, 현대 글로비스에 이어서, 물류 쪽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대한항공을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먼저 김건수 과장님의 대한항공, 예,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일단 추천 사유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외국인의 그 여객 수요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가 하락하는데 상당한 네. 수익이 개선에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 향후 그
여름 이제 그 여행 성수기에 진입했다는 점, 그리고 그 런던 올림픽이 이제 하반기에 있게 되는데 이런 그 실적 개선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주가도 뭐 상당 기간 그 환율 등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4만 한 2천, 3천 원 정도 대에서 예, 종목을 좀 서칭을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거래가 터지면서 네. 가격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4만 2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초가 어떡하죠? 오늘 21선을 결국 뚫으면서 끝냈는데 이게 네. 잘 눌려야 또 잡을 텐데 매수 네. 가격은요? 매수 가격은 뭐 시가에서 지금 잡으셔도 그렇게 저는 크게 부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에서 잡으셔도 무방하나 내일 장은 이제 휴장이니까 목요일날 조금 눌린 목이 발생했을 때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익 내시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유가 하락에 수혜주 성수기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대량으로 사준 것 같아요. 대한항공 목요일날 시초가 매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정복 대표님의 크루셜텍 혹시 아까 낙폭과대 얘기하셨는데 그 네네.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그 종목 가운데 하나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금이 상한가까지 기록할 줄은 저도 아우. 몰랐습니다. 오늘 금이 종가가 한 5일선 정도 마감을 해주길 좀 기대를 했는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네. 거는 지금 우리가 거래가 터진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크루셜텍 하면 한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추천이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이 종목 네. 자체에 대해서. 하지만 주가는 너무나 많이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모바일 입력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크루셜텍 같은 경우가 세계 최대 리모컨 제작 업체, 유통 업체인 이제 UEI의 주력 제품인 옵티컬 트랙패드를 공급을 이제 확정했다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줬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 금이 같은 경우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라라는 그런 증시 경험도 있지만 네. 이제 뉴스가 나오는 시점 그리고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하루 종일 이제 거래가 잘 해주면서 상한가까지 마감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제가 많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거의 최고점 대비해서는 28,000원이었는데 이제 실적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주가가 한번 이 라인에서 추천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1차적으로 쭉 상승을 하고 나서 내려온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하락이 이 시점에서 눌려줬었는데 이 시점부터 보더라도 거의 3분의 1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을 매수하기 좀 불안하신 분들은 특히 이 종목 트레이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또 그제 거래량 모든 거래량보다 거의 두 배, 세 배에 달하는 거래량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했지만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해주 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줬었던 부분들이 있고 모든 어제 그제 손절 물량을 다 받고 금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조금 차라리 눌려줄 때 잡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일 이제 좀 상한가를 좀 아주 강하게 이제 형성이 된 상한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증시나 내일이나 이제 모레 같은 경우 글로벌 증시가 오히려 좀 빠져준다면 시초가가 좀 약간 빠져서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0분봉상으로 봤을 때 자 보시면은 60분봉으로 봤을 때 60분봉 21선 부근 요 가격대를 좀 매수가로 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100원에서 7,200원 사이 오히려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빠져준다면 이 가격에서 7,100원, 7,200원 사이에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신 것을 권해드리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6,900원을 종가상 이탈 시 손절가를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이러한 추세를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7,800원에서 8,000원 선 라인까지는 다음 주까지 좀 더 도달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좀 눌림목에서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펀치 종목 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대신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크루셜텍 대 대한항공의 펀치 대결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복 대표님의 오늘 크루셜텍은요. 오늘 뉴스 나오면서 빠지지 않고 상한가 풀지 않는 모습 좋고 무엇보다 거래가 터졌다는 데 큰 의미를 두셨습니다. 상한가 같지만 눌림 몫이 매수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김건수 과장님의 대한항공 보면요. 유가 하락의 최대 수혜주죠. 성수기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5% 역시 떴지만 목요일 시초가 매수 괜찮고 5만 5천 원 목표가 불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건우 과장님,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자 일정 2부 마칩니다. 저는 내일 모레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